TV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롬 스킨답서스 아이비 수경재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유리병을 2개 구입했어요. 꽃집에서 사면 2-3만원 하는 이 꽃병을 2,000원에 샀어요. 저렴하죠? 여기 옆에 준비한 하얀 돌을 병에 넣고 수경 재배해 보려고 해요. 여기 큰 돌은 5,000원 정도 하고요. 두 병에다가 나눠서 넣을 거예요. 이 시트지는 다이소에서 1,000원인데 흙을 분갈이 할 때 모아줄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시원해 보이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쓸 건데 잘 보세요. 좀 큰 거고 이건 좀 작은 건데 작은 거를 한번 이렇게 비닐을 깔아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답니다. 먼저 사이즈를 맞춰보세요. 새롬 흙을 분리시켜 줄 거예요. 흙을 지금 딱딱한데 풀어주고 뿌리를 다듬어서 깨끗이 물로 씻어 주려고 해요. 뿌리를 다듬다 보니까 두 개로 갈라지네요. 예상치 않았던 새롬이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답니다. 새람이 관역식물인데 이 노란 화분이 너무 잘 어울리죠? 뿌리를 다듬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잔뿌리는 잘라주세요. 다음은 스킨답서스를 수경 재배하기 위해서 뿌리를 다듬어 볼게요.
아이비도 너무 잘 자랐죠? 아이비는 잼을 먹은 병을 씻어서 거기에다가 귀엽게 장식해 볼게요. 이것은 씻기 위해서 바구니에다 담아 놓은 것 뿐인데 정말 시원해 보이면서 작품 같지요? 수경 재배를 할 때 뿌리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병충해라든지 상할 수가 있으니까 뿌리는 깨끗이 다듬어주고 잔뿌리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원래 수경 재배는 돌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름철에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 돌을 넣었어요. 키가 조금 작지요, 요거보다. 스킨 답서스는 반음지 10도 이상이면 좋아요. 스킨 답서스는 가스레인지 근처에 놓으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답니다. 그래서 스킨 답서스는 싱크대 옆에 놓으면 좋답니다. 오늘은 관엽식물 세롬, 스킨답서스, 아이비, 수경재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름철에 시원해 보이죠? 오키TV에서 추천드리는 여름철 식물입니다. 좋으셨다면 오키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